우리 엄마 지금 사주를 보자니 우리 엄마도 되게 고생 많이 하시고 사셨어. 좀 이른 나이 결혼을 하셨나 보다. 자손들이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 보니까. 근데 남편이 없으면 없는 대로고 욕이라도 할 건데 남편이 있는데도 욕이 나와. 사실 옆에 있어서 그냥 남편인 거지. 그냥 남의 편 데리고 사는 것밖에 안 보이고 맞아요. 혼자 가슴앓이 되게 많이 하신 걸로 보여. 그래서 재미가 없다, 지금 사는 게. 제가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19에. 남편만 바라보고. 근데 이제 뭐그 나이 때다 순수하잖아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다 결혼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커다란 무슨 정을 느끼거나 애틋한 그런 건 없이 그냥 지금까지 딸 둘만 바라보고 살아온 거죠. 첫 남자구나. 예. 원래 옛날 어른분들이 좀 그러신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근데 뭘 그렇게 엄마가 딸들한테 서운해? 제가 일찍 결혼하다 보니까 애가 이제 또 금방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애들만 바라보고 여태까지 제가 살아왔어요. 거의 어느 네, 40년을? 남편은 그냥 있는 둥, 아는 둥, 그냥, 뭐, 그냥 가장으로만 생각했을 뿐이지, 오히려 제 마음의 그 기둥은 진짜 저 딸들 키우면서 딸한테만 많이 의지를 했죠. 근데 지금 엄마가 그 딸들한테 의지한 것도 의지한 건데 이게 갈렸어, 마음이 자체가. 왜? 딸들은 엄마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너무 부담감을 많이 크게 안고 있는 것 같고, 엄마는 뭔가 딸들한테 점점점 서운해하면서 진짜 마음이 오히려 이게 상처 아닌 상처가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선생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뭐첫 남자 뭐 첫사랑까지는 아니지만 맞물을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애들 낳자마자 오히려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는 진짜 첫사랑인 거죠. 제가 진짜 온 정을 다 쏟고 온 마음을 다 이렇게 바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 자라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 사춘기 겪으면서 엄마 품을 벗어나려고도 하고 좀 엄마를 부담스러워하니까 저는 요즘 그게 더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거죠. 엄마, 이게 딱그 마음이네. 원래 우리 아들 있는 엄마들은 장가 보내면 며느리한테 내 아들 남편 뺏긴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들잖아. 딸들 뺏긴 것도 아닌데, 엄마가 따님분한테 너무 많이 의지하고 사신 거에, 딸들이 이게 뭔가 부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씨 보낸 것도 아닌데, 괘씸해, 애들한테 괘씸하고. 그리고 내가 봤을 적에는 엄마한테 굉장히 잘하는 걸로 보이는데, 용돈도 많이 드리는 것 같고. 아니 뭐 그러면은 그 정도 사회생활 하고 그러면은 제가 그래도 뭐 평생 다 바쳐서 그렇게 지네들만 바라보고 샀는데 그렇게 살아온 엄마한테 뭐그 정도도 안 하나요? 예? 저는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좀 엄마를 더 애틋하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한다면은 그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도 좀 밖에 나가서 자기네들 좀 독립적으로 좀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엄마한테 지금 이렇게 좀 따로 살 정도로다가 엄마를 갖다가 그냥 혼신짝 버리듯이 버렸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우리 엄마가 조금 마음의 병이 애초부터 좀 있으셨나 보다. 왜 38에다가 지금 35시면 엄마 독립하고도 남을 시기 아닌가요? 아우 저는 뭐 요즘엔 뭐 마흔 넘어서도 시집 가는 뭐 아가씨들도 많던데 그렇게 나이 많다고는 생각 안 들어요. 그치. 근데 얘네가 뭐 나가가지고 뭐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열심히 살고 독립적이게 살려고 하시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땐 제가 이 집안에 뭐 우환이라든가 자손들이 엄청 말썽을 핀다든가 이렇게 전혀 안 보이시는데, 우리 엄마 마음을 느끼면 마치 뭔가를 당한 사람 같아. 너무 상실감이 큰 거죠. 오히려 그렇게 애들이 독립적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에 더 쇼크를 지금 받았죠. 오히려 그 엄마하고 한지붕에 있으면서 엄마를 더 케어를 해주고 자기네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엄마가 고생하고 그렇게 살아온 걸다 봤을 텐데 딸들이 뭐겠어요? 친구 겸, 남자친구 겸, 여자친구 겸 이렇게 친구 아니에요? 마음의 친구? 근데 어떻게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그렇게 집을 따로 장만해서 나가더니 엄마 겨우 그뭐 용돈 한 달에 얼마 주는 것 같고 그거 그렇게 무슨 그게 큰 유세예요. 어머, 지금 어머. 그보다 한 부모들이 그보다 더안한 부모들이 어디 있어요? 더 많이 사랑을 쏟는 거죠. 그건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엄마가 바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그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면에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네들만 뭐 직장생활 한다고 하면은 뭐 부모 들으면 아무 나라 하는 겁니까? 저희는 자식 크면서 다 그게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아니 나는 지금 60도 안 돼가지고 무슨 팽등한 기분이에요. 엄마. 진짜 너무 상실감이 커요. 아니, 엄마, 봐봐. 엄마 말 잘하셨어. 60안 되셨어. 요즘에 100세 시대예요. 70대이신 분들도 일하시는데 우리 엄마 일안 하셔서 한 번도? 아니, 전 일찍 결혼을 하다 보니까 집안일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한 거죠. 못해요. 다른 일은 뭐, 어게 식당 다니고 그런 험한 일을 못하고, 그냥 오로지 아이들만 건사하고 살았죠. 아이들만 키우고, 아이들 그냥 학교 보내고. 편으로 보자면 우리 엄마가 그런 마음으로 너무 감사해. 요즘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데, 이게 너무 도가 지나쳤어. 자손들이 30대 후반이면 우리 엄마 진작에, 애진작에, 일 나가셔서 내 인생 사셨어도 됐고, 취미생활을 하셔갖고 친구들을 만나셔도 됐는데, 아이들 이제 이렇게 시집도 가야 되고 저쪽 시댁에 며느리 노릇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생각하는 딸들은 그냥 엄마만 언니 바라봐야 그게 뭐야 그게. 그리고 자식을 어떻게 보험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 왜 부모는 자기네들, 언니 자기네들 바라보고, 똥개저기 가면서 여태까지 지금 살아왔는데, 아니, 자식은 왜그 10분의 1, 뭐 100분의 1도 못해요? 아니, 못해 하면서 욕을 하면 내가 상관이 없는데, 딸들이 잘하는 것처럼 보여. 그 정도면 얼마나 잘하는 거야. 아, 그거 돈 높으니까 생활비 보태주는 게뭐 그렇게 잘해? 오히려 저는 그거보다도 더 자주 오고, 애초에 집을 나가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독단적으로 내가 생활하겠다고 저는 엄마가 이렇게 내팽개치고 나가면 엄마가 밥을 먹는지 잠을 자는지. 사실 요즘에 잠도 못 자요, 부모님 때문에. 엄마, 내가 이걸 뭐라고, 나도 엄마거든요, 엄마? 우리 아들이 있는데, 나는 우리 아들이 빨리 커갖고 20세 돼서 너 알아서 살게, 살아, 엄마는 그걸로 끝할래라고 나는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엄마는 조금 다르시네. 아니, 지금 벌써 엄마를 부담스러워하고, 지금 벌써 이 나이에 들어도 이제 막 관절도 아프고, 뭐 이것저것 아픈 데도 많아요. 병원 가자고 그래도 한번 나타나지도 않고, 전화 한 통화도 없고, 점점 그렇게, 이제 과실 아닌 과실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야, 엄마. 그냥 마음 살짝 내려놓으시고,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엄마가 남편한테 바라는 사랑이라든가, 뭐 이런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지금 딸들한테 쏠려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다른 그 자식들 보면 이두 분보다 못하시는 분들 더 많아. 아, 못하는 사람만 자꾸 쳐다보래요. 아니, 더 잘하고 의사 되고 뭐 판사 돼서 더 잘하는 저 자식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 어떡할 거야. 그렇게 안 돼서 마음 쪽이라도 또 엄마가 그거를 일해 보실 좀. 생각은 안 하셨어? 아, 저는 집안일밖에 못해요. 나 같으면은 엄마 그냥 내 인생 내가 멋들어지게 살겠구만. 아우, 저는 그런 일안 해봐서 못해요. 우리 엄마 마음부터 조금만 고치셔야겠다. 아, 저는 지금 너무 지금 딸들 그렇게 독립해서 나간 이후로는 우울증 오고요. 지금 불면증에 잠도 못 자고, 이제는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요즘 다 80, 90은 가는 것 같은데, 그날 되도록 이제 나는 이제 노후 대책도 없이 그냥 이렇게 노숙자 모양 이렇게 돼가는 거 아닌가. 자식들 점점 나몰라라 하고, 이제 내 편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엄마, 그런, 뭐, 이제, 갱년기도 오셨고, 여자로서 인생도 끝나셨고, 뭐,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들면서 내가 힘들고, 심리적으로 뭐, 자괴감이 들고, 이런 건 알겠는데, 그거를 자꾸 딸들한테 원망을 돌려 붙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식은 자식일 뿐이에요. 엄마도 그랬듯이. 엄마도 결혼해서, 여기 살면서 여기밖에 신경 안 쓰셨잖아. 아, 그때는 또 시대가 더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야, 어쨌든 그때는. 또 빨리빨리 또 결혼을 하던 시대였고, 지금하고는 틀리잖아요. 근데 나는 얘네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 엄마가 자손분들한테 그렇게 막 엄청 바라고 더 바라고 더 바라고 해서 이분들이 더 잘하고 할수 있는 수준도 벗어났을 뿐더러 이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난 엄마가 좀 취미생활하고 여기에 좀 관심 끄고 내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 아, 시집 가면 이제 어떡할 거야? 그 시집 가기 전만이라도 좀 엄마를 좀더 생각하고 좀 사납게 하고 그래야죠. 그게 저는 너무 괘씸하고 억울하고 아니야. 제 청춘이 너무 억울해. 애들 위해서 다 바친 시간이 그냥
무거운 된것 같고 너무 아니야, 허무하고 막 그렇게 그냥 생각 안 너무 하셨겠지. 허무하니까 그냥 눈물밖에 안 나고요. 내가 진짜 그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들을 하고 키웠겠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애들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 뭐 해줬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가정생활하고 하신 거 아니야? 아니 그거밖에 뭐더 이상 어떻게 해줘요? 그냥 뭐 학원 간다면 도시락 두 개씩 싸주고 뭐 어디 간다 그러면 옷 빨아주고 밥 해주고 그거죠. 뭐 부모가 뭐더 이상 어떻게 해요? 그치. 근데 엄마 얘기 들어보면 막 엄청 막 이만한 거 해갖고 애들한테 이만큼 바라는 거 같아. 아니 가장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해줬을 때 아이들이 그 기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엄마 마음과 틀리게 자손들이 엄마한테 그 정도 하는 거면 정말 자랑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엄마가 나왜 이것밖에 안 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마가 심리적인 마음의 병 때문에 그러신 것 같으니까 맞아요. 마음에 병이 든것 같은. 그거를 자꾸 내 자손들한테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너무 강해서 자꾸 피해받고 있다.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대화로 풀 생각을 하시고 자손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자손들 더 도망가. 부담스럽거든, 이게. 내 부모니까 그동안에 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당연한 거야. 그리고 우리, 뭐야, 부모님은 노후를 우리가 보험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더더구나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제 앞으로의 노후는 걱정 없어요. 아저씨도 제가 있고, 아저씨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딸들 얘기만 하고 미리 남편은 그냥 앉아있어. 꽂아놓은 보릿자에 이제 퇴근한 말도 없어요. 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의 병 때문에 이게 그쪽으로 포커스가 쏠린 것 같으니까 조금 거기를 끊어. 신경을 좀 꺼. 그리고 아저씨도 돌아봤다가 내 주변도 돌아봤다가 해줘야지 엄마가 마음의 병이 사라질 것 같아. 자손들이 어떻게 어릴 때처럼 다 여기 데리고 가고 다 따라오고 여기 데리고 가고 또다 따라오고 이럴 수 있는 자손들이 아니다, 나이가. 그러니까 엄마도 어느 부분은 포기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놔줘야지만 엄마 인생이 편해지실 것 같아요. 좀 아이들에 대한 마음은 적고 제가 뭐 다른 취미생활을 하든 당연하죠. 뭐 조그만 일을 뭐 시작하든 하면은 앞으로의 노후는 걱정 없고요. 우리 걱정 엄마가 없이 그냥 그거야. 내가 젊은 시절 힘들었던 거, 아저씨한테 위로받고 해야 되는 거, 못한 거를 갖다가 딸들한테 바랬던 거, 그거에 엄마가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아이들한테 원망 샀던 거, 그러니까 사이 자꾸 벌어지고 안 좋아지고 하니까 그러시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조금 마음만 내려놔줘요. 근데 선생님한테 말씀, 제가 굉장히 좀 상실감이 컸고, 그쵸. 잘하시는 거야. 어디에도 위로를 못 받았는데, 선생님 그래도 앞으로 노후는 그래도 괜찮고, 맞아. 걱정 안 해도 그리고 되니까. 결혼하고 자기네들 인생 살면 더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차라리 인정을 해주면 아이들이 신나서 더 잘하실 건데 너네는 이것밖에 못하냐, 엄마를 갖다 왜 이렇게 두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본인네들도 힘들거든.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좀 생각해보면서 선생님 마음 여유를 좀 해주신 거, 가져. 예, 말씀해주신 거좀 여유를 갖고 좀 다시 희망을 좀 삼아서 좀더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좀 네. 찾아보면서 좀 기쁜 일이 좀될수 있도록 찾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